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7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방송 열어봤습니다. 지금 태풍 링링이 충청도권 지나가면서 수도권 인근 타격하고 있는데 상당히 피해 많은 걸로 지금 방송에서 나오던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피해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지고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잘 복구하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도 그랬고요. 전전일도 그랬고 시장이 미국 시장과 조금 약간의 디커플링, 그죠? 강하게 올라가는데 왜 우리나라 잘 안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닥터 케이는 개인의 콜 옵션 물량 때문에 그렇다. 지금 키움 증권이 오늘 점검 때문에 HTS가 안 열리는 관계로 해외 선물 열어놨는데요. 차트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할 때는 이거 보고 할 겁니다만, 그래서 100억 이상의 개인이 콜 옵션을 매수했기 때문에 시장, 그리고 선물을 개인이 매수세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형님들이 보내주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고 실제로 가지 않고 하루 종일 횡보하는 그런 상황 나왔는데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내가 직접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좀 어느 정도는 구조를 알아놔야 된다 싶어서 오늘 선물 옵션에 대한 간단한, 우리가 너무 어렵게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내용만 짚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 이해 안 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칠판 강의하듯이 오늘 하겠습니다. 글자 너무 못생겼어. 선물 그리고 옵션. 저 글자 알아서 보십시오. 선물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자, 선물이라면 뭔가면 퓨처입니다. 영어로 미래에 다가올 부분에 대한 그죠? 현물보다 앞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물은 뭐다? 현물이 우리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현물보다 앞선, 그죠? 선물, 미래에 다가올 월물. 그래서 369 12 12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두 번째 목요일이에요. 둘째 주 목요일 아닙니다. 이거 중요해요. 레이저 준이 뭐라고?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두 번째 목요일. 그죠? 자, 그런데 닥터케이가 방송에서 다음 주에 수요일날 만기일이라며, 휴일입니다. 휴일 있을 때는 앞에 수요일로 당겨져요. 인사도 다시 해야 되나요? 센스 있어. 자, 그래서 369 두 번째 목요일 날 만기일이 있다는 거, 일단 첫 번째. 그죠? 만기일. 뭐가 있다? 주식은 상장 폐지되기 전까지 만기나 이런 의미가, 개념이 없어요. 그죠? 나 죽을 때까지 그 회사 살아 있으면 대물림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종목은 3개월짜리 인생이에요. 369 12. 두 번째 목요일날 만기일이 있으면서 청산이 됩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한다? 그걸 기초자산이라 그래요. 기본으로 하는 대상이 뭔가 하면, 기초자산이 뭔가 하면요,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 자, 코스피 200은 다 아시죠? 코스피 200이란 것은 우리나라 우량한 종목들 한 200개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것을 평균치로 내놓은 지수가 코스피 200입니다. 그죠? 이것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대해서 베팅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얼마다 이렇게 보여주면 좋은데, 그죠? 이게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 간단하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200이 얼만가 하면요, 265.53입니다 지금 현재 265.53. 자, 그러면, 자, 우리 만기일 언제? 야, 이번에 동시 만기일이네. 그죠? 제가 그거를
요새 워낙 장중에 주식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선물 옵션 너무 신경 안 썼더니, 그죠? 선물도 만기일이네요. 죄송합니다.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아, 참큰거 놓칠 뻔했어요. 그죠? 맞죠? 그죠? 죄송합니다. 성의가 없어서 아니다. 너무 현물에 집중해서 그랬다. 자, 이거, 와, 강의 안 했으면 저는 진짜 꿈에도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변동성 좀 상당히 심하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기일날 이제 결제가 될 거예요. 만기일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나는 시장이 지금 좋다에 건 사람이 큰 흐름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6월 만기일 이후로, 그죠? 6월 14일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차트가 돼 있어요. 6만 4천 계약 정도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이. 그리고 지금 한 6만 계약 좀안 되고, 5만 얼마 정도 돼요. 근사치로. 자, 중요한 것은 6만 계약 정도를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죠? 뭐다? 지수 상승에 걸었다 이겁니다. 여기, 그죠? 그래서 닥터케이가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귀요미도 왔네. 큐리, 예야. 방송 잘 했는지 몰라. 나중에, 방송국에서 뭐 하는지까지만 좀 알려줘. 닥터케이는 궁금한 게 많아요. 리포트다. 기자다. 아니면 뭐, 작가다. 너무 오픈되는 게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내킬 때 하면 돼요. 자,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죠? 6만 계약 이상 사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받아, 지금 지수는 의외로 막 오다가, 그죠? 아이고, 한이 정도 상황 아닙니까? 그죠? 대충 알아보시겠죠? 자. 이거 전자 칠판이라서 조금 깔끔하지 못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조금 이제 올려가면서, 이제 확실한 상승을 막 가져오고 하는데, 외국인들 벌써 여기 인근부터 벌써 사 들어왔다 이겁니다. 선물을. 왜? 현물을 팔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죠? 외국인들이, 현물 잘안 사줬어요. 전에는 좀 사줬습니다만, 한 1800억인가? 이 정도 사줬는데, 한 5일 전엔가? 6일 전에 한 2천억 대 한번 사주고, 그 전엔 거의 안 사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시장 안 좋다 하는데, 닥터케이는 왜 자꾸 바닥 찍었다 이야기 했습니까? 이거를 근거로 하고, 나쁘지 않다 했고, 퍼펙트하게 막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하잖아요? 시장 좋다 이랬는데, 바닥 찍었다 했는데, 밑으로 확 깨야 닥터케이가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시장이 바닥 찍었다고 말씀드리는 근거를 저는,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제 의견입니다. 선물을 상방향으로 베팅했다 이겁니다. 선물. 자, 선물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상승에 베팅하는 것은 우리가 주식에도 있는 매수 가능하지만 우리가 개인들이 선물 주식에서 잘 못하는 공매도 매도를 먼저 할수 있어요. 두 가지를 먼저 할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야. 준이가 좀 센스가 있어. 실시간이고요. 잠깐만 읽어볼게요. 자, 일하고 있다. 태풍 특보 중이다. 5시 30분에 연결. 아침 8시부터. 태풍 특보 중이다. 나중에 네 나중에 그죠?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지금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하면 그저 좀 진행이 끊기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 꺼냈습니다만, 그죠? 어쨌든 자,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공매도 싫어하는데, 이 공매도와 같은 매도 먼저 할수 있다,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매수 먼저 하고 뒤에 청산이라는 게 있어요. 청산 매수하고 난 다음, 그러니까 이것은 주식은 매수만 먼저 할수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 그죠? 공매도 하면 우리도 때리고 싶은데 잘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매수 할수 있고 먼저, 그리고 나중에 청산하는 매도로 거래가 끝나고요. 자, 두 번째, 매도를 먼저 할수 있다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청산하는
매수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별로 안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265.53보다 위에 가야 수익이 나는 구조는 매수입니다, 매수. 뭐 당연한 거죠. 매도는 265.53보다 밑으로 떨어져야 만기일 날, 그죠? 그죠?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아무래도 리포터 같은데, 그죠? 어쨌든 얼굴 자신 있다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웃겨. 잘 하시고요. 자, 그래서 선물은 가장 선물 옵션에 원래 취지는 뭔가 하면요, 해칭입니다. 해칭. 그죠? 해칭이 뭔지는 아시죠? 잘 모른다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칭이 뭔가 하면, 아니, 주식을 외국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몇백조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1등이 아마 미국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등이 저기 뭐 유럽권에 있고, 일본도 어째 보고 한 5등인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예전에 확실하게 기억했는데 좀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많이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주식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일반적인 것만 딱 생각합니다. 대차거래라든지 공매도 이런 거다 뺍니다. 그냥 그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니까. 그죠? 자, 녹화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수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매수를 하면 시장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그죠? 손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나온 게 파생입니다. 파생. 말 그대로 본류가 아니고, 본류는 뭐다? 몸통은 현물이다 이겁니다. 주식. 근데 너 빠지면 빠질 때 대책이 없으니까 파생 상품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런데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몸통인 주식 시장을 파생인 선물 옵션이 잡고 흔든다. 웹도둑. 특히 우리나라 심해요. 특히 우리나라 심합니다. 왜? 외국인이 자꾸 흔들거든요, 그냥. 봤죠? 외국인 선물이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 선물이 팔면 내려가요. 닥터케이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0입니다, 그게. 웹도둑이 특히 심하다. 왜?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규모가 큰 개인이나 기관 별로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거의, 물론 기관은 좀 제외입니다. 외국인이 더 힘세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거의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웹도둑이란 현상도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강의도 한다 말씀드렸고, 자, 다시 약간 옆으로 지나갔는데 다시 돌아오자면요. 그래서 주식이 최근에 빠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이, 그죠?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사놨을 때, 그죠? 그래서 빠질 때 대비해서 선물 매도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예전에, 자, 셀트리온이나 삼성전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 그죠? 특히 셀트리온 방송을 제가 많이 했으니까, 때려 죽여도 셀트리온 팔기 싫다 하면 방법이 없진 않다 중에 제시한 게 선물 매도로 걸어버리라. 해칭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죠? 뭐다? 주식이 빠질 것 같은데, 그죠? 셀트리온 던지면 되는데, 나 진짜 던지긴 싫어.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적당한 금액으로 선물로 하락 방향에 베팅한 선물 매도를 때리면 해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의 취지예요. 원래 취지. 그죠? 원래 취지. 근데, 선물 옵션도, 원래는 해칭 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네이키드 거래를 해서 그냥 투기적으로 그냥 방향성 맞추는 그런 매매도 아주 성행하고 있다. 닥터 K처럼. 그죠? 방향 맞추면, 그죠? 수익 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의미하고는 좀 다르게 투기적인 거래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상품들이 위험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만기일도 있고요. 알아요, 알아요. 개인정보 제가 일부러 유출하라는 거 아닙니다. 압니다. 그냥 관심이에요, 관심. 자, 그래서 지금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죠? 관심입니다. 그래서 해칭 기능도 있고
자, 투기적인 거래도 나온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결 하자면 외국인이 주식 매도 계속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MSCI 리밸런싱도 있었지 않습니까? MSCI 그죠? MSCI 리밸런싱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MSCI 안에 펀드들 신흥국 지수로 조정이 좀 신흥국 지수 안에 조정이 좀 있었어요. 무슨 조정이 있었는가 하면요, 중국의 A주 확대, 사우디아라비아 확대하고 대한민국을 좀 줄이는 그 부분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5월 한번 했고요, 8월 마무리 됐고요, 11월 한번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는 조금 미리 외국인 매도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갖고 가야 되는데, 외국인이 매도 자꾸 하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좀막 속된 표현 쓸게, 왕따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저 왕따 많이 당해서 지금 반등을 할수 있는 기본적 분석에 의하면 PBR이 그죠? 0.8배다. 그런 상황도 나와 있고, 이것은 금융위기 정도의 상황이니까 반등을 할 수도 있는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신흥국 지수 때문에 매도는 해야 되겠고, 그죠? 지수는 저점인 것 같아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수 상방에 대한 선물을 베팅해 버린 겁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답 아닙니다.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온다 싶어서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도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고요. 자, 선물은 크게 이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선물 때문에 이제 나오는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닥터케이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프로그램 매매. 아유, 글자 잘안 적어져. 프로그램 매매. 자, 프로그램 매매는 베이시스하고 관련이 있어요. 베이시스는 뭔가 하면요,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의 가격입니다. 자,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 이것이 빼기 그죠? 이것이 베이시스예요, 베이시스. 자, 그래서 베이시스가 플러스일 경우에는 콘탱고,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백워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본이. 자, 뭐 어떻게 한다? 비싼 것을 팔고 싼 것을 사는 게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생기는 겁니다. 선물이 베이시스가 플러스권 확대되면 콘탱고라 그런다 했는데, 선물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순환 됩니다. 선물 가격이 비싸니까 비싼 선물을 팔고 코스피 200을 사들이는, 그죠?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가 일어나고요. 자, 반대로 백워데이션이 발생되면 마이너스라는 것이니까, 여기 현물이 비싼 거 아닙니까?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매도 차익 거래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간단하게. 그것은 프로그램 매매에 들어가면 있고요. 여기 지금 강의하는 내용, 주식 기초 강의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어요. 목차를 찾아 들어가 가지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챙겨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이야기하던데 뭐지? 선물 옵션 이야기하던데 뭐지? 들어가 보시면 다 있습니다. 웹도덕 아까 이야기하던데 다 있어요. 하나하나 찾아보면 돼요. 알겠지? 큐리? 띠용? 잠깐만요. 댓글도 좀 읽어가면서 해야, 그죠? 소통이 되니까. 몸통인 주식시장을 파생인 선물 옵션이 잡고 난다. 웹도덕.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 베이시스 때문에 발생된다. 자,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몰라서 되겠습니까? 주식하는데 기계가 파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매매. 왜 기계가 팔게 됐다? 아니, 1, 2조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100조, 200조 규모인데, 죄송합니다, 100조, 200조 규모인데 언제 일일이 다 손으로 해요. 그래서 바스켓에 담는다 그럽니다. 바구니, 그죠? 삼전도 들어가 있고요, 그죠? 우리가 사가 있는 KMW. 야, 잠깐만.
죄송합니다. 야는 뭐 그냥 의성어입니다. 뭔가 하면 갑자기 생각나서 큐리야, KMW 어떻게 했어? 오빤 다 팔아라 그랬는데 분명히 꼭대기 올라가서 잘 했다 안 했다. 시킨 대로 했다 안 했다. 두 주, 두 주, 두주 팔고 꼭대기까지 가면 다 팔아 그랬는데 잘 수행했다 안 했다. 말은 잘 들을 것 같은데 잘 됐다. 얘야 벌었네 그러면. 오빠가 먼저 한번 딱 짚어주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그렇게 수행하니까 좋았지? 좋았다 1번. 당연히 좋았지. 왜 팔아야 되는지도 잘 몰랐다 했잖아. 그지? 야, 진짜 퍼펙트다. 최고 좋은 상황까지 왔어. 수익 조금 보고 두주 남기두고 다 팔았다. 잘했어. 두주 남기두는 거 용서해 주지 뭐. 그지? 왜? 끝내주기 올라가니까 다 팔아라 했지만 추가 상승도 가능하니까. 배짱도 좀 있는데. 배짱도 좀 있는데. 자, 그래서 중요하다 이겁니다. 선물 옵션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선물은 대략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월물로 넘겨가는 롤오버 정도 있는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산인 코스피 200에 대해서 베팅하는 것이 선물이다. 369, 369, 12. 두 번째 목요일. 이거 중요해. 둘째 주 목요일 아닙니다. 1일이 금요일부터 시작하면 두 번째 목요일은 그죠? 아, 둘째 주 목요일은 아니에요. 두 번째 맞이하는 목요일입니다. 그죠? 그거 하나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만기일이 있다. 매수하고 청산하는 매도가 있고 매도 먼저 하는 공매도처럼 그 다음에 청산하는 매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물은 여기까지. 자, 이거 스크린 캡처하고 싶은 사람은 사진으로 캡처하십시오. 자, 했다 보고. 자, 새 파일 열기. 조성 안 해. 콘텐고가 정상적이다 아니다 이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 했습니다. 아까 그러면 무조건 콘텐고 되면 무조건 프로그램 매수만 들어오느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비교적 그렇지 자꾸 순환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쉽게 말하면 최근에는 콘텐고 상황 잘안 일어났습니다.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겨우 플러스권 올라올 듯말듯 했는데 외국인이 대량 매수세 들어온 날은 전일은 별로 그렇게 강화 안 됐던 것 같은데 2천 얼마? 2천억 들어온 날 그날이 아마 베이시스가 제법 예전보다 마이너스인데 하다가 그날 제법 플러스권으로 제법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차트가 없으니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만 아 그렇게 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자꾸 움직여요. 그게 차익 그래요. 차익 그래. 자, 그러다가 그죠? 이제 선물 매도하고 현물로 샀는데 나중에 순간적으로 그거는 기계가 조금이라도 우위에 되면 차익 거래가 팍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로 잠깐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고 적절하게 그거는 레인지를 적당하게 아래 위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 안 하는 이유는요. 뭐 크게 매매하는데 영향력 없더라. 다만 백워데이션 마이너스 상황이 자꾸 일어나면 프로그램 매도가 자꾸 나오니까 별로더라. 그리고 베이시스가 플러스권 확대 예전에 조금 괜찮을 때는 0.8뭐 이런 데 많이 갔거든요. 그때는 비교적 현물 매수가 많이 들어오더라. 그 정도만 체크하십시오. 그럼 돼요. 나머진 별로 신경 쓸거 없습니다. 머리만 아파요. 예전에 다 해봤습니다. 별로 필요 없습니다. 닥터케인의 엑기스만 딱딱딱 뽑아가지고 실전에 딱 필요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평소 방송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이번엔 옵션 알아야 돼요. 옵션 머리 다 아파요, 이제. 자, 옵션. 자,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프기 때문에 딱 필요한 거면 딱할 거예요. 옵션은 콜 옵션 있고요. 풋 옵션이 있습니다. 야, 이거 머리 완전 쥐난다. 큐리야 머리 지난다 이제.
뭔가 하면요, 콜은 기본적으로, 아, 옵션은 그러면요, 만기일이 매월 있어요. 매월. 만기일이 매월 두 번째, 무슨 요일?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아유, 글자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목요일. 옵션은 매월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닥터케이가 잠시 놓쳤던 선물 만기일, 아, 너무 신경을 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말씀드렸고요. 정신이 좀 없어요. 자, 그래서, 아, 그러면, 아, 만기일은 아까 설명 다 했고, 옵션은 행사가가 있어요. 행사가라는 게 있습니다. 행사가. 자, 잠깐만요. 카톡 좀 욕해요. 카톡 날려드린 자료에 보면 행사가 같은 거 있어요. 제가 보여드린 거 있어요. 자, 행사가가 있는데 콜 옵션, 풋 옵션 두 가지씩 나눠집니다. 행사가를 좀 빨리 보여. 아, 여기 있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콜 옵션 있습니다. 자, 이거 펴놓고 해야 돼. 자, 뭔가 하면요. 자, 등가격. 자, 행사가라는 것은 여기 있죠. 행사가. 뭐다면요. 코스피 200의 가격을 맞추는데 올라가는 쪽으로 거는 것은 콜 옵션 매수고요. 내려가는 쪽에 거는 것은 풋 옵션 매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양방향 마찬가지로 매도 다 가능한 거예요. 매수 매도가 다 가능한 겁니다. 천천히 할게요. 좀 헷갈려요. 자, 매수 매도 똑같이 가능하다. 선물도 매수 매도 가능하다 했죠. 그러나 종목이 크게 나눠서 콜 옵션, 풋 옵션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을 합성해서 나중에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야, 머리 쥐 내린다 이제. 선물하고도 합성도 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간단하게만 짚어갈 겁니다. 머리 아프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행사가라는 것은 여기 코스피 200 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65.53에 선물은 따로 걸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매수하든지 매도하든지 해야 되는데, 옵션은 행사가가 있단 말입니다. 행사가. 그래서 여기 위에도 걸수 있고, 바로 앞에도 걸수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상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기본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장 근접한 가격에 있는, 여기, 코스피 200에 근접한 가격에 있는 것은 등가격. 등가격. 큐리. 필기 잘하고 있냐? 행사가 콜옵션 풋옵션 잘하고 있네. 청률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자, 뭐라? 코스피 200 에 가격에 가장 근접했다. 갔다. 등가격. 자, 먼저 행사 가능한 가격대에 있다. 내 가격 안쪽이 들어와 있으니까 콜옵션일 경우와 풋옵션일 경우는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콜옵션은 올라가는데 거는 매수가 있다. 먼저 그거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큐리한테 질문 나간다. 자, 콜옵션 260은 지금 행사가 가능해? 가능 안 해? 260보다 지금 현재 코스피 200이 다른 분들도 남겨보십시오. 가능하다 1번. 아니야, 아직까지 불가능하다 2번. 코스피 200에 가격이 265.53인데 나는 260콜 600, 아콜 260에 베팅했어. 콜 260보다 올라간다에 걸었어.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안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이걸 더 확대하기도 좀 그렇고. 일단 들으세요. 자, 그래서 내가 행사 가능한 가격 안에 있는 건내 가격. 그죠? 아직까지 행사 안 되는 말로 설명을 많이 해드릴게요.
265.53이 코스피 200 지수인데 280은 행사가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 베팅인 사람은 아직 못 올라왔잖아. 280에 265.5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깡통입니다. 거의 깡통. 그죠? 이것을 외가격, 아직까지 행사 가능하지 않은 가격이 있다. 외가격 반대라 그랬어요. 풋옵션은 자 270보다 밑에 있어요. 지금 현재 265가 위에 있어요. 밑에 있죠? 풋옵션 270에 베팅한 사람은 행사가 가능합니다. 내 가격.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게 반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무식하게 911처럼 터질까 싶어가지고 여기 베팅한 사람 쫙쫙 보이죠? 아직까지 베팅한 사람 있어요. 250에 15포인트나 빠져야 되는데 베팅한 사람 있다고. 그죠? 여기는 깡통인데 벌써. 그죠? 왜냐하면 풋옵션 한번 빠질 때 폭락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련 안 버리고 내지는 합성 포지션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돼. 이거 외가격 아직까지 실현 안 되니까 지금 당장 결제하려면 안 되니까 거기까지 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 돌아와서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콜옵션은 콜옵션 매수 매도. 이거 진짜 좀 어렵긴 어려워요. 콜옵션 매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여기는 매수 매도. 자, 지금까지는 이해된다 1번.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해된다 1번. 아니야, 아직까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2번. 거기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최대한 쉽게 했어요. 최대한 쉽게 했으니까 일단 잘 안 따라와지면 나중에 복습하세요. 복습. 그죠? 잘 안 된다. 좀 처음 저도 맨 처음 이해할 때는 상당한 시간 좀 필요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녹화 방송 몇 번 돌려보십시오. 잘 안 접해 본 분들은 어려워요. 그죠? 자, 그래서 가격에 쉽게 말해서 옵션에는 그죠? 가격 중에 이렇게 나눠보자면 원래 가격 내재 가치가 있고 원래 가치 내재 가치가 있고 시간 가치가 있어. 시간 가치. 이것이 옵션의 가격을 형성하는데 이 가격을 흔히 그냥 프리미엄이라고 그럽니다. 프리미엄. 그죠? 프리미엄.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 다 빠진다. 양하 빠진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내재 가치는 그대로예요. 프리미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더 주고 산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죠? 원래 가치는 예를 들어서 1인데 시간 가치가 더 1 정도 포함돼서 2라는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건 예예요, 예. 그런데 만기일이 언제다? 만기일이 매월 있다. 매월. 그리고 두 번째 목요일인데 어떻게 된다? 행사가가 다르게 베팅을 한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급등락 일어나면 대박난다 이겁니다. 급등락 일어나면. 왜? 아까 말했다시피 아래 위로 막 이렇게 여기 되지도 않는 자리에 이렇게 막 베팅하는 이유는 이게 911처럼 팍 빠져버리면 대박나거든요. 500배도 납니다. 닥터케이 전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해드리고 너무 길게 가면 좀 그러니까 전설이 있습니다. 외가격에 베팅을 개인들이 많이 해요. 그냥 복권식으로 아유 진짜 대박하면 나면 대박이지 이러면서. 그죠? 자, 프리미엄 이거는 복권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그죠? 뭐다? 복권하고 좀 비슷해요. 내가 베팅했는데 자 5천원짜리 샀잖아요. 복권 맞으면 그죠? 꽝 되면 그냥 5천 날라가는 거고요. 1등 걸려버리면 14억 뭐 100억 막 이렇게 걸리잖아요. 자, 그렇게 베팅하는 복권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 자, 우리 복권 발행 누가 합니까? 뭐 그런 큰 기관에서 하죠. 그죠? 왜? 5천원씩 국민들한테 푼돈 모아가지고 자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이윤 남기고. 그죠? 이윤 남기고 1등한테 많이 주고 2등한테 주고 뭐 이렇게 5등한테 찔끔찔끔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거 신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기금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잖아요. 복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매수는 개인이 많이 해요. 개인이.
개인이 주로 많이 합니다. 매도는 기관 외국인이 주로 많이 해요. 기관 외국인. 왜? 매도를 치려면 증거금이 많이 필요해요. 증거금이 뭔가 하면, 그죠? 아니, 내가 복권처럼, 그죠? 이 가격, 그죠? 2.0 가격 받고 팔았는데, 자, 이제 이야기 들어갑니다. 나중에 대박 터질 수 있다 했거든요. 500배짜리 나오고 이럽니다. 자, 프리미엄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일정 지수 위로 올라가면 대박이 한정이 없어. 콜옵션 매수 이론적으로는요. 여기는 뭐다? 수익. 여기는 뭐다? 지수. X축, Y축 아시죠? 자, 이건 뭐 때문에 먼저 빠져가 시작한다? 프리미엄을 지급합니다. 프리미엄. 프리. 그죠? 왜? 샀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현재 260, 오늘 딱 샀다 칩시다. 그냥 265다 칠게요. 그냥 간단하게. 265에 샀는데, 그죠? 여기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간단하게. 이게 조금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로 땡겨와야 됩니다. 일로 땡겨와야 돼. 그죠? 그럼 여기 더 정확하게. 265.50 정도 이렇게 돼야, 그죠? 플러스 나는 겁니다. 초반에 프리미엄 줬기 때문에. 자, 뭐다? 프리미엄 행사 안 되면 그냥 꽝! 내가 산 프리미엄만 날라가면 되는 거예요. 매수자는. 그죠? 근데 매도자는, 그죠? 프리미엄을 먼저 받습니다. 프리미엄을 먼저 받았어요. 수익 납니다. 똑같은 지수예요. 프리미엄 먼저 받았으니까 수익 났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콜 옵션 매수자와 반대예요. 콜 옵션 매수는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지수 올라가는데 베팅했으니까 올라가지 않으면 수익 납니다. 아, 머리 아파. 그래도 이해되죠? 유리한 겁니다. 뭐라고요? 올라가지 않는 거는, 올라가지 않는 거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포함되잖아요. 이해되죠? 올라가야만 하는 거하고 올라가지만 않는 거 제자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더 깊게 들어가면 머리 아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리 와도 되고요. 프리미엄 다 빠져요. 그죠? 프리미엄 왜 빠지는가 하면 이 시간 가치가 빠지는 겁니다. 이 시간 가치란 게 뭔가 하면 한 달 남았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달 남았을 때, 그죠? 한 달 풀로 20일 남았을 때, 아이고, 한 달 풀로 남았을 때 확률이 높을까요? 당첨될 확률. 여기서 당첨이란 건 행사까지, 행사가까지 가는 확률. 지금처럼 3일 남았을 때 가능성이 더 있을까요? 똑같은 행사가를 했을 때. 자, 빨리 남겨보십시오. 한 달 남았을 때가 더 확률이 높다. 2번. 아니야. 한 3, 4일 남았을 때가 훨씬 확률이 높아. 1번. 몇 번입니까? 자, 빨리 남겨보십시오. 자, 패스할게요. 자, 헷갈릴 테니까. 한 달 남았을 때 가능성이 더 있죠. 왜? 한 달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충분한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번에는 휴일 때문에 수요일 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만기가 되니까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작잖아요. 그 시간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게 옵션의 구조입니다. 거기까지 딱 이야기 해놓고요. 쉽게 말해가지고 날짜 다 돼가면, 만기일 날짜 다 돼가면 그 안에 제대로 뭐가 해결이 안 되면 점점 가격이 떨어진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콜 옵션 매수자는 반드시 올라가야만 수익이 납니다. 프리미엄 먼저 줬고 만약에 체결이 안 되면 그냥 이거 프리미엄만 꽝 되고 맙니다. 자,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먼저 수익이 납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끝도 없이 많이 물어줄 수 있는 손실이 무한대가 이론적으로 날 수 있는 콜옵션 매도입니다. 그래서 증거금을 많이, 한 계약당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증거금 많이 내놔 하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주로 매도를 많이 하고요. 전일도 그랬죠. 콜옵션 매수 누가 했어요? 전일도 이틀 정도 개인이 했어요. 콜옵션 전전일 80억 이상 했고요. 전일도 20억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빠지는데 지수 안 가는데 하는 이유가 그렇다고요. 왜? 콜옵션 매수했는데 올라가면 돈 줘야 된다고요. 누가 기관 외국인이. 그래서 안 간다. 지수 흔들고
빠질 수 있다. 제자리 자꾸 횡보했죠. 그래도 옵션은 빠졌거든요. 그 이야기 했던 근거가 이겁니다. 자, 이건 아시겠죠?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그 빠졌다? 그 이야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죠? 자, 풋옵션 반대입니다. 그래프, 이거 수익, 이거 그래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매수자. 그죠? 풋도 매수할 수 있고, 먼저. 그죠? 매도 할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풋옵션 하락에 근데 했어요. 하락에 베팅했으니까 프리미엄 먼저 줘야 돼. 그죠? 프리미엄. 그냥 가격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 사듯이. 그리고 지수 빠지면 대박입니다. 그죠? 500배씩만 납니다. 진짜로. 500% 아니에요. 500배. 그죠? 납니다.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IM, 뭐야, 9.11 터지고 할때 그렇게 나요. 자, 그래서 대박 놀이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풋옵션은 여기 밑에 외가격인데 아직도 베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죠? 이것은 합성 포지션 때문에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번 시간에 안할 겁니다. 머리 너무 아프니까. 자, 그러면 풋옵션 매수자는 일정 행사가 밑으로 내려가면 수익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매도자는 먼저 프리미엄 받았어요. 먼저 수익입니다. 먼저 수익이었는데 일로 만약에 빠져버리면 난리 나는 겁니다. 500배 물어줘야 돼요. 진짜 옛날에 상당히 골치 아팠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왜 매도자가 유리하다? 제자리에 있는 상황까지도 매도자는 이기기 때문에 결국 기관 외국인이 유리한 게임입니다. 선물도 옵션도. 그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설명, 여기까지 설명. 그죠? 캡처하시고 싶으신 분은 또 캡처하시고. 자,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질문. 자, 그러면 더 진행합니다.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럼 양매수, 양매도. 그죠? 거기까지만 딱 진행합니다. 그러면 옵션의 특징은, 두 가지 다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콜 옵션을 매수할 수도 있고, 풋 옵션을 같이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콜 옵션 매수. 앞에 거 기억 잘 하세요. 콜 옵션 매수는 어떻다? 프리미엄 먼저 줬기 때문에 먼저 손실인데 지수 올라가면 플러스 납니다. 풋 옵션 매수는요. 프리미엄 먼저 줬기 때문에 손실인데 지수 빠져버리면 그죠? 상승합니다. 수익이에요. 와, 머리 아파. 조금만, 조금만. 천천히 생각하면서 갑시다. 자, 이거 왜 중요한가 하면, 양매수 전략은 지수 변동성이 클때 이렇게 지수 변동성이 클때 수익 납니다. 이 양매수 전략이라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중요해요. 기관 외국인들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손실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지금 잘 듣고 있다. 1번 눌러. 예이야. 잘 듣고 있다. 1번.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여기 안에만, 그죠? 좁은 바운더리 안에 지수가 있을 때는 손실이고, 마이너스고, 나머지 지수가 막 변동성 일어나면 플러스,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떨 때 하면 좋겠습니까? 변동성이 클수 있다는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양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죠? 변동성이 클수 있는 상황에서 한다, 배팅. 숨죽이고 듣고 있어. 그죠? 그러면 반대의 상황, 양매도도 있어요, 양매도도. 뭐다? 콜 옵션 매도, 먼저 프리미엄 주고, 그죠? 지수, 그죠? 콜 옵션 매도. 정정합니다. 프리미엄 매도니까 먼저 받았고, 콜 옵션은 지수 올라가면 손실입니다. 그죠? 맞죠? 쉽게 말해서 매도자는 여기밖에 수익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요거, 프리미엄. 요거.
이해된다. 요거는 이해되겠지. 요거 이해된다. 7번. 매도자는 요거 수익밖에 없어. 무조건 프리미엄. 아시겠죠? 그래서 복권이라 했잖아, 아까. 복권 파란 사람이 복권 하나 사면 5,000원인데 돈 더 둬? 안 되잖아. 5,000원만 딱 수익 나는 겁니다. 요거. 아시죠? 꽝 되면. 근데 대박 나면 손실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콜 옵션 매도는 그렇고요. 풋 옵션 매도는 뭐다? 프리미엄 요만큼만 받고 지수 빠지면 난리 나는 겁니다. 대박 다 물어줘야 돼요. 풋 옵션 매도. 그죠? 자, 그런데 아, 뭐다? 이거는 여기 좁은 권역 안에 들어와야만 수익이 나고, 그죠? 여기 좁은 권역 안에 있어야 수익이 나고, 여기 바깥으로 변동성 딱 생겼다 이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다 물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그래요. 수익구조가 그래요. 변동성이 작을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안 작아도 대체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은 이렇게 넓게 잡고 있다가 점점 좁혀옵니다. 나중에 점점점. 그리고 나중에 만기일 근처에 이렇게 아주 좁게 가는 경우가 대체적입니다. 그죠? 왜? 여기 안에 들어가야만 좁게 좁혀난 이 권역 안에 들어가야만 자기들이 안 토해내거든요. 자, 토해내는 개념이라 딱 생각하면 딱 돼요. 이거 프리미엄 받은 거 안 토해내잖아. 왜? 대박 나버리면 한쪽이라도 크게 가버리면 대박 나거든요. 돈 다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유리하게 만들어 가려고. 그죠?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된다고요. 자, 이것은 양매수, 이것은 양매도. 양매도.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저렇게 극단적인 그죠? 양매수 양매도만 있느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죠? 합성 전략도 있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가네. 어쩔 수 없어. 이거 해야 돼. 좀. 그래 마무리됩니다. 자, 지수 상승 방향에 이번에는 옵션과 선물도 섞을 수 있어요. 반드시 매수만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매도도 같이 섞을 수 있어요. 아이고 머리 아파. 준이야 머리 아프지? 콜 옵션 매수, 콜 매수. 아유 글자 개발세발. 그죠? 콜 매수, 그 다음에 풋 매도. 아이고 머리 아파. 이건 모양이 뭘 것 같아요? 그죠? 찬찬히 합니다. 콜 옵션 매수는 지수 상승하는데 그렇어요. 그죠? 풋 옵션 매도는 뭡니까? 빠지지 않으면 수익 난다 했습니다. 요거 조금이지만, 그죠? 그러면 프리미엄 먼저 좀 챙기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주는 거 상쇄시키고 상승했을 때 거는, 그죠? 상승 베팅입니다. 상승의 베팅, 상승 베팅. 그죠? 여기다가 선물까지 상승 베팅 해버리면 합성 매수 전략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합성 매수 전략. 와, 머리 아픕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합성 매도 전략도 쓸 수 있습니다. 합성 매도 전략. 뭐다? 매도니까 풋 옵션 매수. 그죠? 풋 옵션 매수 뭐라고요? 프리미엄 좀 주고 지수 빠지면 대박 나는 겁니다. 콜 옵션 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한 번만 이해해 놓으면 좀 이해돼요. 나중에 처음에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콜 매도. 콜 매도는 뭐다? 오르지 않으면 수익 난다 했습니다. 빠지는 것도 오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프리미엄 먼저 받고 프리미엄 주는 거 상쇄시키면서 합성 전략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까지 합해가지고 쫙, 아이고, 선물까지 합해서 하방으로 그려버리면 합성 매도 전략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지수가 빠져야 수익 난다. 지수가 빠져야. 아까 똑같아요. 이게 수익이고요. 이건 지수입니다. 그죠? 자, 이건 뭐다? 지수 올라야 수익 난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전략들 때문에 나머지 많이 더 있는데 나머지는 솔직히 몰라도 돼요. 필요 없습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만기일 인근 오면 여기 손익 구조가 막 서로 좀 다르거든요. 선물 옵션은 무조건 제로섬입니다. 주식은 좀 다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제로섬 무조건. 뭔지 아시죠? 양압이 양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계약한 상대편은 무조건 나하고 반대입니다. 그죠? 주식은 내가 여기서 팔았는데 수익 내고 여기서 산 사람이 여기 와서 팔면 수익 날 수도 있잖아요. 쌍방간에 단순하게 계산하면 선물 옵션 그런 거 절대 없어요. 내가 수익 나면 반대편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런데 콜 옵션을 100억을 넘게 샀다 이겁니다. 누가 샀다고요? 개인이. 반대 누구더라고요?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죠? 기관하고 외국인이 반대 있는데 그죠? 무조건 손익이 갈리는데 이거 100억을 플러스 쳐주겠냐 말이죠. 그런데 야간 선물이 오늘 좀 오르긴 올랐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올랐기 때문에 0.3얼마인가 0.3가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양호입니다. 양호. 자, 중간에 그러면 콜옵션 또 올라가네? 나중에 그래서 더 흔들지도 몰라요. 사실 월요일날 그죠? 털어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못 털어낸 부분도 좀 있어서 월요일날 변동성 더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상승 전일 방송 보면 돼요. 콜옵션 272.5인가 뭐 하여 그거를 봤는데 예를 들었는데 0.3인가 그랬습니다. 여기 탑이. 근데 푹 빠져가지고 끝났고 아침에 갭으로 0.2에 떠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푹 밀려가지고 0.1인가 뭐 1호인가 이 정도로 마무리했거든요.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보인다 해도 무조건 플러스는 아니다. 왜? 80억을 100억을 착착착 이렇게 사들어간 사람도 있고 여기 꼭대기 사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오늘 여기서 꼭대기 들어갔기 때문에 물려가지고 물타기 했다가 더 꼬라박은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났다고 무조건 외국인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레이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커 보이는 상황에서는 상승 배팅 이렇게 변동성하고 관계없어요. 상승에 배팅하는 것은 합성 전략이고 이렇게 그죠? 두 개 섞은 거 매수만 하지 않고 매도도 이렇게 섞은 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품 섞은 거 이거 합성입니다. 선물도 섞은 거. 자, 변동성에 관한 것은 양매수를 하느냐 변동성 큰 양매도를 하느냐 변동성이 작은 그런 전략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요, 지수가 앞만 봐도 딱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최근에 그죠? 최근에 썼다면 양매수 전략이 훨씬 유리했겠죠. 그러나 그것도 그죠? 뭐 적당히 잘해야 되지 무조건 성공한 거 아닙니다. 안에 너무 어려운 구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시간 지나면서 빠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현재의 가치가 적절한지 아니면 프리미엄이 좀 높은 상태인지 이것도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머리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생략할게요. 솔직히 그거 진짜로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으로만 시장이 최근에는 막 바닥권에서 그죠? 도치 이렇게 막 났잖아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그럼 뭡니까? 도치는 뭐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방향의 전환이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레이아님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해칭만 해야 돼. 해칭. SD님. 자, 최근에는 뭐 했어야 되겠습니까? 바닥권에서. 양매수 전략 썼어야 됩니다. 양매수. 왜? 변동성 밑으로 대박. 여기 깨지면 대박 밑으로 깨지고 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양매수.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양매수 전략이 유효한 상황이었죠. 그죠? 변동성이 있으니까. 야, 한쪽만 하지. 극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네이키드 전략. 한쪽으로만 하면 수익은 극대화되고, 그죠? 풋 옵션만 그냥 사버렸다 치면, 실수 빠지면 대박인데, 반대로 가면 너무 위험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성 전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기아차로 딱 생각하시면 돼요. 기아차. 기아차. 자, 이거 차트도 아마 지나간 거 있으면
보여드리면 될 겁니다. 아이고 손이야. 마우스질 많이 해요. 손 아파요. 자, 이거는 이런 거는 변동성 크잖아요. 그죠? 아까 이 우리 논의하던 건데. 그죠? 이런 거는 그죠? 양매수가 맞고 아니면 네이키드가 한쪽으로 그냥 하락이나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전략을 쓸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말고 기아차를 딱 예를 들면 돼. 기아차. 기아차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 옵션으로 따지자면 양매도가 훨씬 유리한 겁니다. 야, 기아차 이거 차줄락하니까 잘안 보이노.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들으시겠죠? 좀더 리얼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자, 기아차 추세가, 그죠? 기아차 추세가 이러고 있다니까, 그죠? 변동성이 작은 이 박스권 안에 이렇게 계속 움직이죠? 그러면 이때는 양매도 하는 게 낫다고, 양매도. 그죠? 왜? 빠질 때는 콜옵션 까지고요. 올라갈 때는 풋옵션 까지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프리미엄 다 빠져요. 시간 가니까. 뭐가? 시간 가치가 빠진다 했잖아. 시간 가치가 이렇게 있던 게 많이 있던 게 시간 가치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랬잖아. 어저께. 갭 상승했고 밑으로 빠졌다가 비리비리비리비리 하루 종일 이랬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프리미엄 빼먹으려고. 변동성 없이. 이러면 양쪽 다 까져요. 양쪽 다. 왜 그랬는지 이제 좀 이해된다. 1번 눌러 이해야. 어저께 하루 종일 이렇게 했던 이유. 그러면 오르지도 않았고 물론 올랐습니다. 맨 처음에. 근데 오른 거 유지 못하고 푹 빠져버렸으니까 콜 옵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고점 대비해서는 빠졌고요. 그죠? 풋 옵션 당연히 빠졌고. 그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콜 옵션 오른 건 별로 없어. 0.9% 아니 9% 올랐는데 풋 옵션 대박 빠졌어. 40%씩 빠졌어. 이해된다. 이해된다. 자꾸 1번 누르라 하니까 좀 그렇네, 그죠? 이해되시죠? 이해.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왜 그렇게 하루 종일 옆으로 기었는지 더 이해가 될 것이고, 닥터K에게 왜 하루 종일 기었냐고 물어보신다면 프리미엄 빼먹으려고, 그죠? 개인이 콜 100 100억이나 돌았기 때문에 프리미엄 빼먹으려고, 그죠? 그리고 지수가 저항권이기 때문에 단기, 그죠? 당장 더 세게 올라갈 일이 오늘은 적었던 거죠, 전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물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좀 많이 어려웠습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야, 1시간 20분 이야기했어. 아니군요. 1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그것까지 치면 1시간 20분인데. 자, 그래도 15분이 보고 계시네요. 자, 뭐가 가장 좀 어렵다? 방송 끊고 질문 받을게요. 왜냐하면 이거 조금 루즈해질 수 있으니까. 자, 나가지 마세요. 질의응답. 아주 편안하게 할 테니까 생각해 놓으시고 타자 치십시오. 저는 방송 이거 녹화 끊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닥터케이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 닥터케이에게 슈퍼챗도 가능하니까요.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광고 좀 봐주십시오. 그죠? 광고 봐주셔야만, 스킵 안 해야만 닥터K에게 도움이 좀 됩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추천 방송 제가 한번 검색해서 선물 옵션 편 여기 주식 기초 강의 한번 올려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올려 놓을 테니까 연속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방송 나머지 공부 이어갈 겁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